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천교육원에서 촌갈 총괄 교육을 맡고 있는 노천 인사올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및 쇼츠 작업이 함께 진행될 거예요. 큰 카테고리 제목은 진리의 묻다입니다. 진리에 다가가는 두 가지 방편은 정의가 있고 대의가 있는데, 오늘은 정의로운 진리 가치 체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조심스럽게. 제가 KNN에서 그 28주년 정도 됐다고 하던데, 그 기념으로 찍은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마치 찍다 보니까 28주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님 말씀이. 거기에 1강, 2강, 3강의 가장 핵심적인 카테고리가 사랑이었습니다. 즉, 인류 전체의 평화의 카테고리는 공존과 공생이어야 하는데, 파괴적인 전쟁이 개입되고, 그리고 우리 인류사의 집단적인 인류의 이런 타락된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의 결여의 빙점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는 가치관 중에는 사랑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인본을 얘기하기에 가장 근접점이 사랑이고, 또 가장 큰 윤리관과 도덕관을 내세울 때 보편성을 띨수 있는 가치관이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카테고리는, 즉 핵심 키워드는 그 달러의 기축통화, 그 다음에 음악, 뮤직, 그 다음에 머니, 이런 개념, 머니, 사랑, 러브, 이런 거는 국경이 없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어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랑도 그 속에, 그 카테고리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국경을 넘어가고 어느 학문을 넘어갈 수 있는 게 러브, 사랑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진리에 묻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가치편의 첫 키워드가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사랑이 전제하고 사랑이 뿌리일 때는 우리가 가족애를 빼고도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애라는 건 건강한 가치관이 포함된 전체적인 행복의 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천교육원에 제가 수장이고 또뭐 교수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르쳐 주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원뿌리라는 것.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명사적 단어가 바로 행복, 사랑, 그 다음에 가족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인류애의 확장,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묻다의 키워드가 첫 단추가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어이구 내 새끼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주고받고 표현할 때이 사랑의 원실존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근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의식적인 가치관이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관이 함께 근접해 갈때 실제로 사랑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회복하는 운동본부의 사무총장 겸 총재인데, 회원이 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총장하고 제가 총재하고 다 합니다. 그것이 인본을 회복하는, 인본이라는 건 인간다움, 그리고 가장 행복한 가치관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의 근본이 되는 가치관, 이런 걸 회복하는 운동본부의 사무총장 겸 기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재미로 만들어 본 거예요. 강의 중에 자주 인용하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사랑의 그 중심선에 설때 가장 건강하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의 가치관은 받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포유류 중에 열 달을 품어서 비슷한 시기에 품는 포유류도 있겠죠. 또 기어서 몇 달을, 그리고 몇달 안에 언어를 익혀서, 그런 복잡한 뇌 구조를 포유류 중에 가지는 종은, 생명 종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 다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윤리관을 보편성이라고 볼 때 여러분들은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복합적인 유기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M송 중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하는 CM송이 있어요. 광고 중에 그것이 전부 다 모든 윤리와 가치관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귀결된다라는 것. 즉 맛있는 걸 취하고 먹고 그 다음에 행복한 가치관에 놓이고 그리고 끝없이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고학력 그 다음에 끝없는 그런 석박사들을 탄생시키고 교육적 가치관에 할애하는 이유도 잘 먹고 잘 살자는 그 카테고리의 풍요로움에 놓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이 복합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회, 그걸 우리는 욕망적인 지금의 작금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사랑보다는 계산적이고 차갑고 그리고 냉소적인 이성들이 훨씬 더 성공을 하고 많은 물질적인 혜택들을 누리는데 익숙해져 있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욕망적인 사이클이 성공하는 구조. 그것이 인본과 사랑의 결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은 굳은 살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굳은 살이라는 건 지나간 흔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원실체가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풍요로움이 함께한다면 그 친구는 성공하지 말라고 해도 훨씬 큰 성공의 가치관에 놓일 수 있다는 환경적인 조건이. 그런데 대다수가 사랑의 유기체이면서 마치 삶의 같은 행동을 끝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을 때 몸에 혹은 손가락이나 우리 몸에 일어나는 걸 굳은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를 빨리 넘기는 분, 돈을 빨리 세는 분, 이거 생활 달인편에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 돈을 빨리 세거나 이래 은행원들 중에 그러면 여기 손가락에 많은 굳은살이 이렇게 박혀있기 시작해요. 이게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하면 그런 삶의 굳은살이 마치 지나간 흔적처럼 훈장처럼 굳은살이 박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잘 할 줄 아는 아티스트는 성공도 빨리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세와 명예도 훨씬 빨리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일종의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원실체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굳은살과 같은 거라면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의식 속에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쉬운 카테고리로 다가갈 거예요. 아, 인간은 본래 사랑의 유기체인데 그것은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 가장 풍요로운 행복관에 놓일 수 있겠구나. 이게 제가 제시해주는 사랑의 가치관이고 행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래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그 삶의 흔적과 같은 거. 그런데 반복적인 사랑의 행위에는 결코 놓여본 적이 없습니다. 반복적인 사랑을 받는데 반복적인 행위에는 너무 많은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한번 살짝 계산적으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태어난다라는 그 자체는 위대한 미라클, 즉 기적을 벗어나서 거룩하고 위대하고 정말로 창조적인 역사의 최고의 윗상선의 빙점을 찍어도 될 만큼 삶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즉 출생을 하고 창조되어 태어나는 이 이치가 최고의 기적이자 최고의 이벤트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는 누군가의 위대한 신의 사랑이 개입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조건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대한 조건 중에 하나가 신의 거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창조로 여러분들은 신의 사랑으로 혹은 배려로 그렇게 탄생이 시작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의 위대한 배려가 없이는
그러니까 정과 신의 정이 에너지고 신이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로운 그 천지 기운, 즉 에너지에 배려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태양이 폭발할 때 그 뜨거운 폭발점에서 일어나는 흑점하고는 차가움이니까 반대 개념이에요. 태양이 폭발할 때는 너무나 뜨거운 광물질이에요. 그것이 잉태될 때 여러분의 생명으로 최초로 불덩어리로 탄생된다라는 것. 그것이 조화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이고 자연의 천지, 자연의 조화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에너지의 힘으로 탄생된 원,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은 굳은살과 같다고 했는데 굳은살은 끝없는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서 굳혀진 살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이면서 내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사랑은 존재를 하는데 할 줄 모를 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가치인데 여러분이 다가갈 준비가 덜 되었고 사랑을 할 아직까지는 미숙한 철부지 아이다 보니까 사랑을 줄 수 있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칭얼거리는 아이처럼 받기만 해왔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근데 오늘의 명사적 카테고리가 큰 제목이 진리의 묻다입니다. 그럼 인류의 고통, 인류의 이념 간의 갈등, 그리고 인종 간의 파괴적인 이런 전쟁들, 이런 것들이 종식되고 사장되고 사라지는 데는 인류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사랑에 대해서 일부를 말씀 올렸습니다. 잠깐 쉬고 2부에서 바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